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 노란 보고, 고등학교 2학년 노란 보고 11회입니다. 4번. 아, 그래, 요지가 뭐니? 하면서 20년도 6월 문제였어요. 꽤 따끈따끈한 문제죠. 이때 너희는 뭘 했을까? 자, personal blind spots are areas. 개인의 blind spot이 뭐게요? 눈먼 지점 이렇게 써있죠. 이게 이제 맹점, 약점인 거야. 개인의 맹점은 부분이다. 어떤 부분? 이런 거지. 딴 사람들한텐 보여요. 하지만 not to you. 당신한텐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맹점인 거지. 본인만 몰라. 그래서 보자고요. 여기. Developmental challenge, 요게 이제 발달의 챌린지가 힘든 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워. 발달상의 맹점의 어려움은 뭐냐면 이거래. 이런 점. 당신이 모른다는 거야. 뭘 모르냐면요. Why you don't know? 해석할 수 있겠어요? 당신이 알지 못하는, 즉 네가 모르는 걸그 네가 모르는 게 뭔지를 네가 모른다. 이게 맹점이 발달, 즉 고쳐지기 어려운 이유래요. Like the area in the side mirror of your car 하면서 like는 마치 for example로 들어온 거지, 얘들아. 사례를 든 거야. 마치 뭐처럼 어떤 부분이냐면 당신 자동차 사이드 미러에는 그 부분처럼요. 이게 어떤 부분인데? where로 잡아놨죠. 관계 부사였겠죠. 그러니까 선행사, 에? 어디까지 가니? 선행사 that area죠. 선. You can't see that truck. 당신이 트럭 못 봐요. In the lane next to you. 흔히 말하는 그거지요, 얘들아 이거. That area가 어르신들 보통 하는 사각지대 얘기하는 거. 사각지대라고 해서 분명 당신 옆에 이 레인이 길이죠. 옆에 차선. 길이나 차선에 존재한다? 트럭이? 근데 당신이 볼수 없어. 사이드미러로. 이제 이런 것처럼요. 라이크가 전치사다 보니까 여기서 열린 게 지금 닫힌 거야. 그래서 콤마가 있었던 거죠. 마치 이것처럼 이 개인의 맹점이라고 하는 거는요. 쉽게 못알수 있다. 못 보고 지나칠 수 있다. 라는 소리죠. Overlook은 이제 간과 되다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이유가 뭐냐. 당신이 사실 앞에도 언급됐어서 네가 모른다 이거지. You are completely unaware. 당신이 모르거든요. 완벽하게 모릅니다. 모르는, 알지 못하는 이란 뜻이죠. 그것들의 존재를 모른다라는 건데 뭐의 존재일까? 맹점의 존재겠죠. 그러니까 개인의 맹점을 there로 잡은 거죠. They can be, they 똑같은 색깔. 그 맹점들은 뭐뭐일 수 있다. 동등하게, as well, 또한이죠. 문장 끝에 있으면. also야. 또한, 뭐할수 있어? 위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맹점은 우리가 존재조차 모르고 또 위험할 수도 있어. That truck you don't see? 당신이 못 보는 그 트럭이요? It's really there. 그거 진짜 거기 있는 거잖아요. So are your blind spots. 요게, so do I 같은 표현이야. 그러니까, 뭐뭐도 그러하다라는 동의를 나타낸 표현인데, 대표적인 도치구문이죠. 그러니까 동사 나오고 그 다음 주어가 나온 거예요. 써보시면 주어도 동사하는 게 그러하다. 그러면 당신의 맹점도 그러합니다. 뭐가 그렇다는 거야 도대체? 존재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요거 there라고 써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이거였을 거예요. Your blind spots are there. 이 얘기죠. to까지 넣으면 예쁘겠죠. 다시. Your blind spots are there 하고 to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또한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더욱더 간단하게 동의를 나타내는 표현 so로 뽑아서 쓴다면 so are로 잡겠죠. 포인트는 비동사야. 왜냐면 앞에가 비동사였거든. 여기. 틀, 요걸 소로 뽑은 거지.
조치구문이니 반드시 챙기세요. 우리 늘 많이 만나죠? 된것 같고. Just because you don't see them doesn't mean. 요 부분이요. 이렇게 콤마로 잡혔잖아요. 요걸, 얘들아, 부사절 취급하시면 안 돼요. 얘를 주어로 사용한 거야. 그래서 얘가 되게 특이한 문제였어요. 얘가 분명 부사절 접속사이거든요. 근데 얘를 명사절로 만들어버렸어. 네가 그것들을 단지 못 본다는 것 때문이 의미하진 않아. 뭐뭐를, 목적어를. They can't run you over. 그것이 너를 run over가 치다. 차에 치다 할때 쓰이는 말이죠. A를 치다라는 소리야. 너를 칠수 없는 걸 의미하진 않아. 됐죠? Damage 지칭하는 말은 truck 이렇겠죠. This is where. 이것이 바로 어떤 곳이다. 여기 더 플레이스 생략이요. 왜냐면 지금 이형식이니까 얘들아 주격 보어로 끌고 왔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where부터 시작하는 게 명사절로 잡히는 거야. You need to enlist the help of the others.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이게 열거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도움을 열거할 필요가 있는 곳이래요. 도움을 요청하다라고 의역하시면 되겠죠. 이 자리에 ask for 들어와도 정답이 되는 거야. enlist 이 자리. 이곳은 어떤 곳? 맹점이 있는 곳이었겠지. You have to develop. 당신이 뭐 해야 돼요? 당신이 개발해야 돼요? accrue 하면 원래 선원에서 출발한 건데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룹, 집단. 그러면 특별한 사람들의 집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 People who are willing to hold up that mirror. 나는 이 부분이 정말 글을 잘 썼다고 생각해요. 되게 글을 예쁘게 써서 소설책 같아. 내 생각이지? 자, people who are willing to hold up. 여기 뜻 보시면요. 요게 기꺼이 뭐뭐 하다란 뜻이잖아. 일단, 기꺼이 투부하다라는 공식으로 잡히는 거죠. 그러면 기꺼이 홀드업은 들고 있다죠. 그 거울을 들고 있어줄 사람. 그리고, who? 어떤 사람이냐면, 나더니 잡아서 no ill. 그럼 너를 잘 아는 사람이야. 얼만큼 잘 알아야 되냐면요, 얘들아. 이렇게 잘 알아야 돼. enough to 용법이 들어왔죠? enough to 더하기 동사 원형이잖아요. 그러면 그 트럭을 볼 만큼, 그러니까 내가 못 보는 트럭이잖아요. 근데 그 트럭을 볼 만큼 충분히 잘 너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돈이 걸렸으니까 여기 들어온 거죠. 누가? 버돌소가 들어온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이번에? Who care? 동사 잡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의 동사가 전부 다 선행사 people을 지금 공유한 거예요, 얘들아. 선행사 세 번에 걸린 거고. 그래서 선행사들 때문에 전부 다 하나, 둘, 세 개가 복수라는 게 의미가 있어. 세 개의 복수 동사 잡힌 거. 그러면 care, 신경 쓰다라는 뜻이죠. 충분히 신경을 써. About you, 너에 대해서. 뭐 해줄 만큼? To let you know, 너에게 알려줄 만큼. 뭘 알려줘? That is there. It, 트럭이었죠. 트럭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너한테 알려줄 만큼 충분히 신경을 쓰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맨 처음 시작한 여기 콤마는요, 동격의 콤마로 시작을 한 거야. 얘가 동격의 콤마였고, 특별한 사람들의 무리를 우리가 만들어야만 해라고 주장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떤 특별한 사람인데?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피플의 종류로 뽑아낸 거야. 첫 번째, 널 위해서 거울을 들어줘. 그 다음에 그 트럭을 너 대신에 볼 만큼 충분히 널잘 알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너한테 트럭 존재를 알려줄 만큼 충분히 신경을 써줄 사람. 완전 의미 있지 않아? 이런 사람을 우린 개발시켜야 된대, 살면서.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 나는. 모의고사치고 너무 아까운 말 아니에요? 그래, 나 혼자 느꼈고. 정답 5번 들어온 거예요. 알았지? 서술형 되게 딱 좋잖아. 그래서 이게 시험에 엄청 막 임팩트하게 나왔어. 거기다가 이렇게 just because라는 이 부사절이 주어로 쓰인다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특이하지만 학력평가에서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또 의미가 있었어요. 단수 취급한 거죠. doesn't 잡혔잖아.
다음 거 살펴봐요. 이거 말고 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어법은 틀린 것만 잡는다면요. 혹은 뭐 거꾸로 뭐 맞은 거 이유를 찾는다면요. where는 얘들아 뭐다? 관계 부사죠. 이거 되게 귀엽지 않아요, 스토리? 응, 세탁기에 대한 얘기. 아니야. 어렸을 때 아니야. 옛날 사람들이, 강둑에서 이렇게 빨래판 가지고 빨래하는 스토리까지 다 나온 거죠. 이게 워시보드가 빨래판이야, 그래서. 관계 부사니까, David and Rodgett. 그들이 때리고 문질러요. 그것을, 빨래를, 얻다가, 돌에다가. 어때요? 완벽. 그러니까 관계 부사. 선행사 누구? 요게 강뚜, 그리고 개울가. 선행사 뿅. 그래서 예뻐. 이렇게 된 거야. 완벽하니까.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요. 뎁부터 잡는 거잖아요. 쭉쭉쭉쭉쭉 이렇게 눈으로 본 다음에 얘가 여기서 끝나지. 이렇게 보시면 동사가 몇 번?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그리고 네 번, 그리고 다섯 번. 그러니까 그 앞에 end. 병렬 다섯 개 열거할 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다음 전부 다 s 붙은 것도 봤죠. 수일치까지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동사 앞에서 꾸며주는 건 누구다? 부사다. 얘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조절한다라는 뜻이 들어왔죠. 물의 온도를 막 조절하죠. 이게 세탁기의 능력이에요. 뿅 꽂아서 주격한대. 그리고 부사는 원래 동사 수식. 그러니까 예쁘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다음 요거는 소유격 자리예요. 그럼 소유격은 뭘 물어봤을까나? 일단 위치. 여기가 형용사가 예쁜지. 여기 명사까지 쓰여져 있는지. 일단 이걸 하나 물어본 거고. 또 소유격에서 나오는 건 수일치. 그러니까 단수가 맞는지 찾아가 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It's 그것의 전기와 기계적인 체제로라고 써 있네요. 그것은 뭐? 지금 말한 기계였겠죠. 그러니까 단수 예뻐. 이러고 넘어가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4번. 대망의 4번. 이게 이제 미스난 건데. 뭐라 그러냐면 이순 일단 세탁기. 그러면 세탁기가 not only cleans. 나돈이 들어왔죠. 그러면 세탁할 뿐만 아니야. 빨래할 뿐만 아니야, 옷들을. 또뭐 한다? But 하고 올소는 생략이야. 올소 생략. 그러면 그것은 이 색깔 똑같겠지. 세탁기가 뭐또 한다? 땡땡 so with 이렇게 들어온 거지. 그렇게 빨래한다 얘기하고 싶었겠지. 뭐뭐로? 수단. 요거는 비교급이잖아요. 비교급 강조. 훨씬. 그러면 훨씬 더 적은 물, 명사죠. 세제, 명사죠. 그리고 에너지, 세 개. 레스가 비교급시니까요, 얘들아. 비교 대상 잡혔겠죠? 비교 대상이 뒤에 들어왔어. 레스, 그리고 then에 걸리는 비교 대상, washing by hand가 주어, requires가 동사. 닫아보죠. 그럼 다시. 손으로 빨래하기가 요구하는 것보다. 됐어요. 손으로 빨래하기가 요구하는 것보다 동명사예요.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물, 훨씬 더 적은 세제, 훨씬 더 적은 에너지로 뭐 한다? 빨래한다. 그럼 들어갈 말은 더즈죠. 누구랑 잡는 거예요, 얘들아? 잡았을 때 cleans. 일반 동사니까 현재고요. 부동사로 꼽았겠죠. 이렇게 보는 거야. 할수 있지, 이 정도.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요. 물론 우리가 전치사의 개념으로 암기를 하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compared with 이런 식으로 A와 비교했을 때라고 공식으로 외우셔도 되겠지만 또 다른 논리 하나는 얘들아 분사의 논리를 끌어오면 돼. 분사 구문의 논리야. 그럼 compare가 타동사죠. 원래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건 A와 B를 비교하다라고 하면 compare A with B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보시면 A가 즉 목적어가 빠졌죠. 그럼 뭐가 필요한 자리? TP 자리.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 직역을 해본다면 미드는 있고 여기가 B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오래된 그 뭐랄까 세탁 도구와 비교되어졌을 때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수동의 의미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시작한 컴마까지가 사실은 분사 부분, being compared with 이렇게 잡혔던 거죠. 하지만 너무 관용처럼 굳어졌기 때문에 단순 암기로 끌고 가는 부분인 거예요. 까지 보셨고, 빠르게 봤고, 6번 넘어가자. 14년도 11월이긴 하지만요,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보셔야 돼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말이야. 우리가 또 나오죠. were compared with. 지금 수동인 게 이제 보이는 거야. 그치? 여기가 A가 빠진 거죠? 그럼 누가 남았다? B가 남았다. 우리가 남들이랑 비교를 당한대요. 언제? 태어나기도 전에. 이게 뭔 소리일까? 안 태어났는데 어떻게 비교를 당할까? 뭘 통해서 그렇대요? 여기 나왔지. 이게 뜻이 뭐다? 가장 늦은? 하면 큰일 나지. 가장 최신의. 가장 최신의 의료 기술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시작할지도 몰라요. 뭐뭐를? 목적어 달래지. 그들의 아이를 비교하는 거야. 다른 아이랑. 출생 전부터.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비교를 한다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걸까, 얘들아? 막 그런 사진 보면서, 초음파 사진 보면서, 애 머리가 크네, 막 이렇게. 대략 그런 느낌으로 쓰신 거예요, 암튼. 일단 보자고. For the rest of our lives. 우리의 삶의 나머지 동안은요. 뿅뿅. 우리는 또 나오죠. 비교를 받아요. 이제 태어나고 나서, 태어난 이후에 그 삶의 나머지 동안 우리가 타인과 비교를 받아. And rather than. 오히려 뭐뭐 하기보다라고 나온 거죠. Rather than. 뭐뭐죠? 오히려 뭐뭐 하기보다. 근데 than이요.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rather는 이제 부사야, 얘들아. 그러면 전치사 뒤니까 무슨 자리다? 일단 문법적으로는 동명사 자리죠. 우리의 뭐를? 독특함. 명사. 우리의 독특함을 축하? 기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더라? 비교라는 게 보통 point out who is stronger. 그 다음에 끝에까지 잡아서 써보죠. 얘가 간접 원문 1, 얘가 간접 원문 2에 3까지 해서 병렬로 SC가 병렬이 잡힌 거다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도대체 누가 더 강인한지, 누가 더 brighter 뜻이 뭐였을까요, 얘들아? 원래 알고 있는 bright 뜻 아는 사람? bright. 원래 밝은이죠. bright red 하면 밝은 다홍색 이런 거잖아요. brighter는 여기서 사람에 대해서 써야 되니까 총명함. 누가 더 똑똑한지. smarter를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죠. 뭐 이런 것들을, 뭐 하더라. 비교라고 하는 게 point up 하는데, point up의 뜻이 뭘까, 얘들아? 이거야, 이 뜻. 뜻이 뭐다? 강조한다. 여기 있는 이 포인트. 됐어. compare reason. 요게 compare의 명사 형태예요. 그러니까 비교라고 하는 거는 보통 강조한다. 뭐를? 여기서부터 이만큼 을. 이렇게 잡힌 거죠. 그럼 또 나와요. 비교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그가 돈이 더 많아. 또는, 그녀가 나보다 더 좋아 보여. 와 같은 비교요. 복수였죠. 그러니까 여기 복수동사. 이런 비교는 be likely to, 뭐뭐일 가능성이 있다란 뜻이죠. 그러면 우리의 요게 자아, 가치, 자존감 얘기하는 거. 우리의 자존감을 뭐 할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면. inflation? inflation 얘들아? inflation이잖아. 팽창시키다지. 그럼 deflation 뭘까? 반대말이겠죠. 수축하다겠지. 수축시키다. 정확하게 타동사. 그러니까 deflation이죠. 우리의 자아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다. 그다음에 이어서 보죠. rather than 또 나왔어. 오히려 뭐뭐하기보다 finding others. 발견한대요. 오형식으로. 목적어를 who seemingly are better off 받아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seemingly는 단어 아셔야 돼요. 이거 겉보기. 그다음에 better off도 정말 많이 나와. 잘 산다라는 뜻이야 원래는. 더 나은지 잘 산다라고 잘 사는. 그러면 겉보기에 누가 더 아니 잘 사는 다른 사람을 발견하기보다는 뭐 해야 된대? focus. 아이고. focus. 명령문으로 잡혔죠? 미안해. 잡지 마. 명령문이라네. 미쳤어. 미쳤어. 미안.
동사 들어왔지? 미안. Focus on the unique attributes. 독특한, 요게 특성. 독특한 특성에 하는 집중. That make you who you are. 어라? 맞네. 진짜 싫지. 진짜 싫겠다. 미안. 여기까지다. 미안. 명령문이 맞았어요. 다시. 겉보기에 더 나은 사람들을 오히려 발견하는 것보다는 초점을 해보세요. 집중을 해보세요. 뭐해? 독특한 특성에 당신이 있는 그대로, who you are. 당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오시. 만들어주는 그런 당신만의 특성에 집중을 하세요. 명령문이네요. 요게 주제가 되는 거죠. 너를 너의 있는 그대로 만들어주는 그런 너만의 독특함에 집중하는 게 좋다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도 명령문 자리인 건데 보자. 동사 얘는 피해라. 얘는 생각해라. Judging your own value. 동명사죠. 이렇게 보시면 너만의 가치?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얘들아 아까 보신 너만의 가치가 이거지. 그럼 너만의 가치를 판단하는 걸뭐 해야 될까? By comparing yourself with others. 어떻게 함으로써? A를 B랑. 그러니까 너 자신을 타인과 비교함으로써 네 가치 판단하는 그런 행동을 목적어 달이. 뭐 해야 돼요? P 해야 되겠죠.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은 is fueled. 증진된다. is improved. 동역했죠. 하면서 여기에 상관단속사가 들어왔어요. 낮부터 끝에서 닫으면 되겠죠. 일단 수동태니까. 뒤에가 딱 날아가잖아요. 보시면 일단 by가 필요해. 근데 그 앞에 누가 있다? Not A, but B죠.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A가 아니라 뭐에 의해서? B에 의해서 증진되어진다.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거야. 그럼 뭐가 아니야? 타인의 판단, 평가. 타인들의 판단. 타인들의 판단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보시면 진정한 의미의 가치 이거죠. 가치의 진정한 의미. That you recognize in yourself. 너가 식별하는 거예요. 어디 속에서? 당신 자신 속에서 식별하는 그런 가치, 그런 가치들의 진정한 의미에 의해 증진될 수 있는 겁니다. 자아 개념, 자아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글이 되게 좋은 글이지 않니? 왜냐면 정말 쉬운 단어를 썼잖아요. 중학생 단어야, 완전. 근데 막상 스토리는 똑같은 거를 막 활용했는데 막 문법적으로도 다양하고 탄탄하고. 너무너무 잘 쓰여진 글. 이런 게 정말 잘쓴 글이야, 얘들아. 굳이 막 엄청 어려운 단어로 쓰는 글은 좋은 글이 아니에요. 너무 좋은 글이죠. 까지 보셨고, 마지막입니다. 시간 안에 끝낼게요. 7번 같은 경우는요, 정말, 뭐랄까, 어려운 글. 단어도 어렵고, 내용도 뭔가 읽어볼 법한 글이 아닌, 이제 그런 글. 비문학. 이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써있잖아요. 최고 오답률. 써있는 거. 잘했으려나? 모르겠어요. 살펴보죠. 왜? 45억 년 이상 전에 말이야. 지구에 이게 원시. 이게 원시를 굳이 이렇게 해놓고선 아래 제시어로 주는 취지는 뭐였을까? Primitive. Primitive. 미안, A. Tive. 이게 원시로 원래 쓰이는 단어잖아요. 쓰면 될 거야. 원시의 대기. 이 얘기에서 시작하니까 이제 턱 막히는 거야. 이제 대기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게 아마도 엄청 water vapor 뭐뭐였다? 수증기였죠. 그리고 요게 이산화탄소, carbon dioxide. 그다음에 sulfur dioxide는 너희가 써. 이산화황. 이산화황 어떻게 쓰지? 그다음에 nitrogen 질소죠. 이런 거 어때요?
리사나왕이 이렇게 쓰는 거야, 얘들아? 괜한 걸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이 단어 참 좋아요. 이거 단어 참 좋아요. 그렇죠? 출현. 어피어런스가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뜻으로는 이제 외모, 외관 이란 뜻이 있잖아요. 나타나다, 보이다니까. 근데 여기서는 등장, 출현 이란 뜻이에요. 다시 등장, 출현, 뭐해? 이렇게죠. 정확하게 여기죠. 이렇게. 다시 극도로 여기 나왔어. 원시에 살아있는 이게 한국말로 하면 생명체. 그러면 옛날 고대 생명체의 출현 등장과 이후 진화. 생긴 다음에 진화했을 거 아니야, 생명체들이. 이런 진화가 주어였어요. 주어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두 단어야. Began, 시작되었다. 뭐를? 바꾸는 걸 시작했대요. 뭘 했대? 대기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어. 라고 써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생명체가, 원시 생명체가 등장하고, 뭐 걔네가 진화하면서 대기가 바뀌었대. 이 말인데, 원시 생명체의 종류를 써놓은 것뿐이에요. 뭐, 박테리아와 같은 마이크로브즈? 미세 삐리리. 그 다음에 단순한 single celled plant 이건 단세포의 식물들 이게 미생물이겠네 이게 미생물이고 이게 단세포의 식물 뭐 이런 거 그래 뭐 원시 생명체 종류야 안 중요해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분명 삼형식이니까 끝났는데 뭐가 또 있어 그럼 얘는 뭐다 ing를 보셨죠 여기도 보셨죠 and도 있고요 그러면 열고 닫는 거야. 아, 분사구문이구나. 일단 분사구문해서 뭐뭐 하면서로 때려놓고 이게 안 맞으면 바뀌겠지만 그럴 리는 거의 없죠. 다시 산소를 뭐 하면서 리버레이트가 원래 리버티에서 왔잖아. 자유에서 온 거죠. 이게 뜻이 뭘로 나왔냐면 세퍼레이트로 나왔어. 세퍼레이트 써보시고요. 분리시키다. 그러면 산소를 분리시키고 또뭐 하더라? Breakdown, 분해하다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면서 산소는 분리시키고 이산화탄소랑 이산화황 아까 봤잖아요. 그거는 분해하면서 대기를 바꿨대요. 까지 본 거야. This made it possible. 이것이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것이 만들었다? It 뭘까요? 감옥적어죠. Possibly? 옷이. 그러면 얘들아 진목이 존재하는 걸 선생님 본 거야? 이게 진짜 목적어지. 그럼 발달하는 게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뭐가? 의미상조. 그러면 higher organisms 비교하셔야 되겠죠. 누구랑? 색깔이 달라야 돼. 그러니까 얘가 옛날 원시 생명체였었던 거고 뭐 원시에 다 똑같고 원시 생명체 종류 미생물이랑 단세포 식물 나왔었던 거고 여기에 나온 거는 고등 생명체가 되는 거겠죠. 진화한 생명체란 뜻이야. 진화된 또는 고등의 생명체가 개발하는 걸 가능하게 해줬대요. 누가 이걸 가능하게 해준 거야, 얘들아? 디스가 받는 말이 뭐였지? 앞에는 이 부분이지. 그 원시 생명체가 대기를 변화시켰다 한게 전체가 디스거든요? 얘네. 얘네가 바꿨어, 대기를 이 상황. 어떻게 바꿨는데? 하면 그게 분사구문이야. 그러니까 산소를 막 쪼갰어.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도 막 분해시켰어. 이게 얘네가 대기를 바꿨다는 건데, 이 노란색의 작용이 고등 생물이, 발전되는 걸 가능하게 했어. 까지 들어온 거야. 근데 이게 정답으로 걸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걸린 거죠. 생명체의 결과물이 된다. 뭐가? 오늘날의 대기라고 하는 것이 또한 생명체의 결과가 됩니다. 라고 나온 거야. 근데 뭐 맞아. 조금 더 읽는다면 그 가장 초기에 최상급 가장 초기에 알려진 식물 세포 뭘 가진? 요게 핵. 핵을 가진.
그럼 이제 주어 끝났어. 걔네가 진화를 했어요. 언제? 20억 년 전에 말이죠. 그랬을 때, 불꽃축제 끝났다요. 20억 년 전에 끝났을 때. 자, atmosphere seems. 그때, 그 당시에 대기가 보였대. 뭐를? 어떻게 보였냐면, 얘들아, 요렇게 봐야 돼. 이게 뭔 소리냐면, to have에 대해요. 그 유명한 완료부정사죠. 그 말은, 보인다는 현재 시제잖아요. 이건 옛날에 있었던 대기의 상태지. 그러니까, 과거에, 가졌던 것처럼 지금 보인다. 이거죠. 그럼, 오직 얼만큼? 한1% 정도? 뭐해? 현재의 산소 함량. 함량이죠. 내용물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산소의 함량에 20억 년 전에 1%밖에 산소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대요. 그리고 났는데, 여기 또 나왔죠. 등장. 뭐가 등장했었더라? 최초의 육지식물. 육지식물이 딱 등장했어요. 그랬더니만, 이게 언제였냐면, 이것도 되게 오래됐죠. 100만, 1000만, 5억 년. 5억 년 전에, 산소가 도달했어요. 얼만큼? 원서드는 3분의 1이지. 그럼 이게 약 33%잖아요, 얘들아. 그러면 현재의 농도, 이거는. 현재 농도의 대략, about, 대략 33% 정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죠, 얘들아. 20억 년 전이랑 5억 년 전이랑 흘렀지. 또 다른 차이점, 시간뿐만 아니라 육지식물이라는 게 등장했었어. 생명체의 등장. 그지? 그 다음에 it had risen. 그것이 또 증가됐어. 얼만큼? 거의. 요게 현재의 수치까지 올랐다. 그럼 그것이 지칭하는 말은요? 이거? 옥시즌인 거지. 산소가. 현재의 수치까지 증가했어. By about 하면서 잡아왔죠. 요게 그러면 3억 7천. 3억 7천 년 전까지. 자, 이때는 언제였었냐면 3억 7천 년 전은요. 여기 이제 부연 설명을 계속적용법으로 넣어놓은 거야. 그래서 보시면 그 시기는 언제였냐면 동물이 맨 처음에 spread, 퍼지다라는 뜻이죠. 확산되다라는 뜻이거든. 어디에? onto land, 육지에. 그러니까 아까까지만 해도 보신 스토리로는 애들아 육지 식물이었어. 이때는 아직 식물. 근데 여기서는 이제 동물 등장한 거지. 그 시기에는 거의 현재랑 유사해졌다라고 나온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줄에 나왔어요. 자, 오늘날의 대기는 does. 그러므로 not just. 단지 뭐가 아니라 요게 not only의 동의어지요. not just는 애들아 not only의 동의어예요. 알았지? 상관접수가 챙겨야 돼. 그러면 requirement는 요구 조건. 이거 물결이지요. 생명을 유지하는 요구 조건. 생명을 유지하는 요구 조건. 뭐처럼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뭐뭐처럼, 뭐뭐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에 대해서 이런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살기 위한 뭐 필수 요구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우리가 산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생명을 유지할 요구 조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럼 산소는 또한 뭐다? 생명체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2번이 된 거죠. 요구 조건이면서, 필요 조건이면서, 동시에 결과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어려운 글이죠. 까지 11회 살펴봤어요. 근데, 여기까지 일단 녹화를 듣고요. 오랜만이네.